다음 주 시장 예측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니죠. 이번에. 네. 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박스는 상단까지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부담. 그렇다고 네. 당장 크게 빠질 만한 뭔가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고만고만한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요즘에 시장 변동성이 예전보다는 조금 줄기는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안정화가 되고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모멘텀이 좀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급격하게 수급이 쏠리는 것은 사실이니까 지수는 상단도 하단도 막혀 있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결국은 항상 얘기하지만 종목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렇죠. 종목에 집중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이니까 대장주 사면 돼요, 그냥. 삼성전자, 현대차, 대장주 사면 돼요, 그냥. 근데 지금은 대장이 비실비실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이 딱히 이제 치고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니까 개별적으로 네,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더 어려운 시장인 거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네. 종목과 모멘텀 분석 공부도 더 철저히 하셔야 맞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관심 섹터로는 자동차주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서 자동차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뭐 현대차의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 전동화 모델이라든지 뭐 기아차의 후속 전기차라든지 앞으로 꾸준하게 좀 모멘텀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 뭐 성장성 면에서는 기아가 조금 더 높을 것 같고 가격 매력은 현대차가 좀 더 높을 것 같으니까요. 각각의 장단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렇게 부품주까지도 수급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자동차 관련 섹터, 관심 섹터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의 시장 전망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랑은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종목 순환매 나온다. 네네. 그 중에서도 인플레이션, 경기 방어주 위주의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된다. 사실 이제 요즘에 이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트 진로라든지 혹은 여름 수혜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평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오 팀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종목들이 결국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거든요. 네, 꾸준히. 꾸준히. 그거에 대한 기본적 가치는 회사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실생활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면은 크게 잃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평가 관련된 종목, 경기 순환매 중에서도 경기 방어주 위주의 전략을 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이 가능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리가 잘 돼야 돼요. 결국은 주식은 좋은 종목을 사는 것과 또 때를 사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 때와 좋은 종목을 사는 그 방식은 또 궁금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양한 종목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 시간이 이제 아쉬우신 분들, 저와 함께 주식 공부하실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대시면 영어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거나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으시고 누르시면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에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시황 관련된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어요.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시황 같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 영상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황 분석하기 강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 영상을 보시면 시황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매매 기법, 뭐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시황, 섹터 모든 강의 자료 풍부하게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방면으로 공부하셔서 돈 버실 분들 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표님은 이제 아까 그 목소리 미남이라고 또 밝히셨으니까 목소리로 아마 함께 하시는 방법을 안내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또 오셔가지고 이델리 맵니다. 오셔서 다양한 정보 같이 소통도 하고 또 좋은 이슈와 플랜, 그 다음에 어떤 정리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